자, 이제 우리 6평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쉬운 유형은요, 그냥 답만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입학부터 이제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번이야 뭐 사실 틀린 사람 거의 없었을 것 같죠? 그냥 제가 근거하고 답만 얘기할게요. 자,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까닭에는, 그러니까 연결어는 무조건 문제 풀때 중요하거든요. 뭐예요? 자기 글을 제가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주제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한테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싶어요. 이게 다야. 고민하지 마. 그냥 답 3번. 추가적 혜택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19번까지는 막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9번까지 다시 뭐 킬로 유형도 아니니까. 신경분화에서 이거요. 보통 여러분들, 사람의 심경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지? 품사로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를 보면 압니다. 자, 그러니까 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알 수는 없거든요. 이거예요. 그녀는 궁금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열지? 궁금했대요. 궁금했대요, 동사. 나탈리는 확신을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확신을 못했대. 근데 무조건 연결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녀의 자 걱정은 사라졌네요. 그 에이, 진짜 틀리기도 힘들다. 궁금했어. 나 어떡하지? 확신이 안 들어. 근데 걱정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답은 1번. 의심에서 만족. 자, 여기까지는 막 나왔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본 수업 들어가십니다. 제가 대입학 문제 풀때 항상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대입학은 전지문을 완벽히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거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기본이에요. 소재와 결론은 확실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 한 다섯 문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답이죠. 소재, 주장, 결론을 알면. 그다음에 주장하는 문장은 뭐를 보면 알수 있다 그랬지? 연결어. 특히나 요번 문제에선 역접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러나 개통에 나왔으면 이런 거죠.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이제 집중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예요. 간단하죠? 하읍이 보이시면 간단합니다. 나 소재 알고요. 쓰레기고요. 주장은 결론이에요. 그건 무조건 답 나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우리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는 거. 명사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 알수 없다. 목적을 가지고는 알수 없다. 뭘 보면 알수 있어? 동사를 보면 알수 있지 않냐. 동사가 뭐 해라, 뭐 하자. 명령문이라던가. 아, 물론 명령문 하나 더 쓰기도 하죠. 예시로 쓰기도 해요. Must, should 해야 한다. 뭐할 필요가 있다. 뭐는 중요하다. 무조건 주장문입니다. 그다음에 예시가 나오면 일곱 문장밖에 못 쓰는 영어가 왜 예시를 쓰지? 앞 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시 앞 문장. 자문자, 그러니까 자기감으로 자기 대답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빈칸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 실험이나 연구의 그런 실험 연구 결과가 무조건 주장이죠. 그러면 자 봅시다. 문제 보자마자 이건 기본사항이죠. 무조건 첫 문장, 아, 쓰레기네. 왜 쓰레기니? 그러나가 있거든. 우리는 풀기도 전에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겠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결론은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가운데에 다른 연결어 같은 거 없고요. 자, 동사 한번 가볼게요. 동사 보면 그 다음 장부터 동사만. 일지 모른다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거 근거 문장은 아니에요. 주장문은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문장. 아, 참고로 게다가는요. 요는 순서 삽입에는 쓸수 있는 연결어 맞지만 도움 되지만 대입학이나 빈칸에 주장문만 한게 없습니다. 추가되는 거니까 동사 한번 볼게요. 사용했다가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안 들어가죠. 주장문 아니에요. 오케이. 끝!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근거 문장 아닙니다. 우린 이 글에 여기 주제문이 어딘지 알아요. 그러면 제가 좀 미리 표시할 것 같습니다. 소재, 주장, 결론. 내가 이거 못 봤네. 여기 못 봤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주장문이죠. 끝났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풀 때는 근거를 바탕으로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문장인 거 아닌가 대충 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와 같은 아이디어는 에어되고 비판도 받는다. 물론 시험 봤을 때 에어를 본 사람 되게 많았을 거야. 몰랐어도 푸는 시장은 없단 말이야. 왜? 쓰레기 문장인 걸 아니까.
벗이 있으니까. 근데 혹시 궁금할까 봐 볼게. 이 말, 에어웨이 뜻이 뭐지? 우리말로 방송되다 발표하다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발표도 되고 비평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두 장문 가볼게요. 벗. 하지만 자 이제 필자부심을 다 나와요. 과학의 대중화가 향상되지 않겠니? 지금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 하는 거야. 자, 과학의 대중화는 향상돼. 개선함으로써, 향상함으로써 널리 퍼진 꾸미는 말. 과학자의 이미지를 향상함으로써 과학 대중화가 더 향상된다는 거다. 대놓고 주장이 뭐야? 과학자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과학 대중화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제가 근거 문장 아닌 건 뺄게요. 다음 장 볼게요. 우린 필요하다. 스크린 플레이, 자, 우리말로 뭐 각본이라던가 소설이라는 거. 자, 태클 걸고 과학자를 제시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 그럼 얘랑 얘랑 같은 말 아니야, 어차피?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결론. 슈어 다 뺄게요. 왜냐면 전치가 문제 풀 때는 뭘 읽었겠지만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요. 그다음에 이건 중요하지 말았는데 TV와 영화는 특별히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가조 진주어인데요. 결론입니다. 도입. 보다 과학자적인 어떤 영웅들의 도입이 도와주지 않냐? 과학을 보다 매력적으로. 굿. 나 가운데 안 읽었단 말이야. 소재와 주장문과 결론을 봤어. 그럼 답은 얘는 한글 선택이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1번이죠? 됐죠? 요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정말로.